자, 1시 40분 근처 식당에서라도 도착한다면 2시 정도 될것 같았다. 확실히 점심때를 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시간이었다. 점심 먹고 난 뒤에 만나려고 이 시간까지 만나자고 한거 아니었나? 전막 일어나서 씻고 온 건데요? 방학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것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째 내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타이머가 내랑 다른 걸까? 뭐 주변인이라 해봤자 두명 삐없지만 옆을 슬쩍 바라보자 노골적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익숙한 시선이었다. 알았다. 더 이야기할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한다. 나도 밥같이 먹자. 나도 밥같이 먹고 나도 옥상에서 시간 여행도 하고. 그 전에 이 텔레이도스코프는 두고 갈 끼가? 역시 부실에 놔두는 편이 안전하겠네요. 선배가 케이블 좀 뽑아올 수 있나요? 텔레이도스코프를 챙기가 오컬트 부실에 놓아놓고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현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왜냐? 둘 사이를 방해할 유령도 없고 딱 단둘이란 걸 알았죠, 이제. 유미 언니는 바쁘고 방학이 찬스입니다, 현지는. 무인 발권기에서 식권을 뽑고는 자리에 앉았다. 점심때가 지난 식당은 한산하다 못해 조용하기까지 했다. 평소에도 이때쯤 점심 먹나? 네, 사람도 없고 좋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주문한 음식은 몇 분이 되지 않아 식탁에 놓였다. 튀김 우동 한 그릇. 현지는 젓가락을 들며 입맛을 다셨다. 잘 먹겠습니다. 좀더 비싼 거 골라도 되는데. 그말 킵해놨다. 다음에 써도 돼요? 내 말인 뭐 쿠포이가 킵해놓게. 우르륵 소리를 내며 우동을 먹기 시작하는 현지. 나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서 늦은 점심을 먹는 현지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혼자서 잘도 그런 걸 만들었네. 텔레이도스코프요? 에이, 선배도 같이 만든 거잖아요. 조사해 둔게 아니었다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가? 영혼 없는 대답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분명 빈말처럼 들렸을 것이다. 니는 별 감흥 없나? 유체 이탈을 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아직 시험 단계잖아요.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전 선배가 조사해둔 것들을 토대로 만든 것뿐이라고요. 겸손하네. 겸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라 사전이라도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럼 텔레이도스코프가 완성이 되면 나는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겠네. 그렇긴 한데 생각해야 할게몇 가지 있어요. 아직은 가설일 뿐이지만. 현지는 국물 한 모금을 후루룩 마시더만 이야기를 이어갔다. 유령인 상태로 유체 이탈을 해서 시공간을 이동하다 보면 불가피한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억 상실? 네. 선배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건 우찌아노야가. 물론 선배가 유체 이탈을 하는 도중에 주마등처럼 마주치는 장면들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여기서의 기억을 잃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아마도 거의 다요. 내 의견을 확인하려는 듯 현지는 내 눈치를 살폈다. 유체 이탈이 끝났을 땐 선배가 미래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나겠죠. 해결 방법은 없나? 지금으로선요. 가설일 뿐이라고는 했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다. 기억을 잃는다. 일단 이 가설대로라면 다른 시대에 살다가 기억 다 잊어먹고 돌아온 거죠.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기억을 잃어버렸던 기억으로 메우게 된다는 것이지. 막연했다. 지금의 나는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채일 텐데, 어째서인지 지금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배의 영혼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영혼이 들어갈 몸을 찾는 게 문제예요. 원래 있던 내 몸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해요. 만약 선배가 원래 자기 몸을 되찾지 못했을 경우도요. 골치 아프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두 가지예요. 생각하다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요. 허리를 펴고 생각에 잠겼다. 테이블에 붙어있던 몸을 떼내자 내 몸이 시선에 들어왔다.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식사에 열중하던 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짜 유체이탈을 해가 과거로 가게 되면은 여기 남겨진 몸은 어째되노? 그것도 있네요. 미처 생각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시체 치우는 거는 좀 그렇겠다. 점심 먹는데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젓가락으로 면을 들여다 말고 현지는 내게 핀잔 주듯 말했다. 그런가? 밥맛 떨어졌다면 미안하데이. 하긴 식사 중이기도 하니까 주제를 조금 가벼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화제거리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내와 현지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그릇을 비워가는 현지를 슬쩍 바라보았다. 일방적인 시선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나와 현지의 눈동자가 그대로 마주쳤다. 이 새끼들 밥안 먹고 눈빛 교환을. 내를 바라보는 현지의 시선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하는 눈치가 느껴졌다. 선배, 그럼 제가 재미있는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 텔레이도스코프랑 관련 있는 거예요. 재밌는 문제? 네, 재미있는 문제요. 현지의 웃음 포인트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다. 내가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평범한 청소년의 감성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현지는 난해함이나 괴팍한 천재 과학자의 감성에서 재미를 느끼는 쪽이었다. 굿, 괴팍한 천재 과학자니까. 하지만 저렇게 문제를 내고 싶다는 티를 내면서까지 말을 꺼냈는데, 거기다가 싫다고 할순 없는 법이니까. 알았다, 뭔데? 내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지가 문제를 냈다. 저희는 지금 몇 차원에 있는 거게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제일 처음 나온 4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차원이냐, 4차원이냐, 5차원이냐, 4차원. 4차원인가? 어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대답하기 무섭게 의외라고 말하는 듯한 현지의 눈빛이 나를 향했다. 그나저나 객관식인 줄 알았는데 서술형이었다니. 솔직하게 찍었다고 하면 화낼라나? 아, 그게 오컬트적인 감이라고나 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3차원 너머의 차원이라니 너무 모호한 개념인데. 현지는 나의 근성 부족을 지적하듯 말했지만 이건 엄연히 근성 부족이 아닌 능력 부족의 문제다. 물론 능력 부족이라는 해명이 자기 자신의 변호로 쓰인다는 점이 조금 쓰라리긴 했지만 말이다. 전혀 모호하지 않은걸요? 그래 말하면 내가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정말이라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설명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 현지 얼굴에 드리운다. 아까의 퀴즈와 달리 이번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달리 보이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걸 모두 플레이한 제가 인터스텔라처럼. No, 이 게임 하지 마. No,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설명 좀 해둬. 그럴까요? 헛기침을 한번 하고선 그럼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겠네요 라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꺼내려는 현지였지만 얼굴에 쓰여있는 표정은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먼저 1차원으로 보면 1차원은 선배도 알다시피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선이 존재한다는 말이 쓸모가 없어요. 모든 점들이 같은 직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하지만 2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평면에서 점은 서로 다른 직선이 위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차원에서는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무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말은 무의미해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할 테니까요. 우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있잖아. 공간 좌표계가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 아이가? 글쎄요. 현지는 내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우동 한 젓가락을 천천히 오물거렸다. 얼마 정도 지났을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내를 현지는 많이 바라보았다. 선배, 4차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4차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진 않았지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4차원 여학생이 존재하긴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좌표계에 시간축을 더한 거잖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시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4차원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말이 유의미해요. 그 대신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고요. 다시 3차원으로 돌아와서 선배는 30분 전에 선배가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나요?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면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제야 현지 가고 싶었던 말이 윤곽이 조금 잡히기 시작했다. 1분 전에 내랑 지금의 내는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네. 맞아요. 그치만 1분 전의 선배가 지금의 저와 마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분 전의 선배는 1분 전의 저랑, 그리고 지금의 선배는 지금의 저랑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즉,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요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4차원 세계라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죠.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상적인 개념이긴 했지만 현지의 말대로 확실히 이해 못할 것까진 아니었다. 하지만 5차원이 되면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이 유의미해져요. 그곳에서는 지금의 선배가 몇 개월 전에 학교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아까 텔레이도스코프에서 봤던 것처럼 말이지. 맞아요. 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세계가 3차원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배와 제가 같이 식당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요. 또 파란 글씨 나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다. 뭐고 그게? 현지가 내린 결론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지만 괜찮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4차원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게 퀴즈를 냈던 걸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옆에 놓여있던 컵을 집어들고선 물을 꼴깍꼴깍 마시는 현지. 현지는 빈 그릇을 챙겨들고선 먼저 자리에 일어났다. 이제 슬슬 돌아가요. 그럴까? 나도 현지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섰다.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다시금 현지가 했던 말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좋은 울림으로 남은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자꾸만 맴돌았다. 같은 방향으로 20분 정도를 걸어 현지는 알아낸 게 생기면 다음번엔 꼭 연락해줘야 돼요 라는 당부를 건네고선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며칠간 나는 소녀와 함께 리스트에 적혀있던 장소를 돌아다녔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지극히 비일상적인 일은 어느덧 일상처럼 변해 있었고, 확인해야 할 장소 리스트에는 취소선이 하나둘씩 그어져 갔다. 이제 막 유령이랑 왔다갔다 하는 거 스킵하네요. 늘어가는 취소선과 달리 상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에 가까웠다. 물론 알아낸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첫 번째로 소녀가 이야기했던 그 따뜻한 사람이란 그녀 또래 정도 나이의 학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젠 소녀가 내 손을 잡는데 완전히 익숙하다는 것. 손을 잡고 쳐들어다. 문제라면 그 두 가지가 며칠간 알아낸 것의 전부라는 거지만. 어이 새끼 마음에 안 들. 그날은 D구역 외곽지역에 있는 소각장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다. 길을 찾는데 조금 헤매는 바람에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도착해서야 도착한 소각장에서 소녀는 익숙한 듯 죽음의 자취를 쫓아 소각장을 거닐었다. 나는 그런 소녀의 뒤를 따라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각장의 풍경을 관망했다. 얼마 정도 걸었을까? 소녀의 걸음이 멈췄다. 소녀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어느 한 소각로 앞에서였다. 소녀는 갑자기 소각로 위로 올라서더니 그곳에서 허공을 빤히 응시했다. 분명 죽음의 색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곳은 사고가 일어났던 소각로였던 것 같고 말이다. 돌아가요. 소각로 위에 서서 몇 분 정도 생각에 잠겨있던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이번에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함축적인 표현이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갑네. 네. 이번에도 알아낸 건 헛걸음을 했다는 사실뿐일까? 이걸로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다니는 장소만 해도 벌써 연달아 다섯 곳이었다.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나는 이쪽을 향하는 소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모르게 답답하다는 표정이라도 짓고 있던 걸까? 소각로 위에 서서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소녀가 나를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점점을 찍은 여름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을 하고 보니 무의식 중에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소각장에서 보는 석양은 또 다르네. 허리 높이의 소각로 위에서 폴짝 뛰어내리려던 소녀는 난데없는 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석양이라니 아무래도 개연성 없는 이야기이긴 했다. 왜 하필 석양이었는지는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석양이 진다. 다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석양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한 건 어색한 침묵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소녀는 그 침묵 속에서 낙담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였다. 침묵과 마주하는 대신 소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등지고 있던 붉은 햇살을 바라보았다. 늘 보는 석양인데? 그렇네요. 소녀가 석양을 바라보는다가 나는 가볍게 숨을 쉬었다. 더위에 지쳐 갈라지기 시작한 목덜미에서 마른 숨길이 새어나왔다. 그나저나 해가 거의 다 넘어갔는데도 덥네.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한참을 걸어서 그런지 나의 등은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곧장 샤워부터 해야지. 석양을 받은 소녀의 머리카락이 붉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던 소녀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색과 대비되는 창백한 소녀의 피부가 한층 차갑게 느껴졌다. 유령은 땀 같은 거 안 흘리나? 네. 덥다는 건 느끼지만요. 맞나? 그러고 보니까 씻을 때 빼고는 화장실도 안 가더라. 똥 싸는지 물어봤죠. 분위기를 환기시킨답시고 너무 무리수를 뒀던 걸까? 소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다. 농담이다. 그 뭐는 그 유령이 되면은 생리 황을 똥도 멈추네. 그런 셈이죠. 그렇네.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다. 아무것도.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도 잠시 소각로에서 폴짝 뛰어내린 소녀가 나의 손을 잡았다. 또 손잡아. 서늘한 소녀의 손길에서는 땀 같은 건 전혀 만져지지 않았다.
태워라. 터미널에 도착해 배차 시간표를 확인하던 나는 내 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차 끊겼네. 배차 시간표나 시계 둘 중 하나를 잘못 본 거라 생각해 다시 한번 둘을 번갈아가며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대략 난감하다는 티를 잔뜩 내며 배차 시간표를 훑어본다 해도 뾰족한 수가 생길 리가 없었다. 한 걸음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소녀도 지금의 상황을 대충 알아챈 것처럼 보였다. 유령 생각이죠. 이 새끼 이거 드디어 일을 내네. 집에서는 뭐하고. 미안, 막차 시안을 착각했는갑다. 뒤를 돌아보며 나는 소녀에게 머쓱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다. A구역으로 향하는 막차가 지나간 지는 15분 정도가 지난 뒤였다.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내랑 달리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소녀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왜냐? 새끼 결국 오늘이네. 아이고. 난감하네. 그 집부렁. 신발 밑창이 바닥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근처에서 잠을 잘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다. 요 며칠간 여주 싸돌아 댕긴다고 교통비도 그렇고 밥값도 평소보다 많이 나가고 용돈은 내일이면 들어오는데 지금은 열차 티켓 살 돈비 없거든. 그런가요? 아슬아슬하게 돈 쓸 일을 조절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런 예상 밖의 상황까지는 생각 못했다. 소녀는 군말 없이 근처 의자에 앉아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가뜩이나 옅었던 영내의 밀도는 막차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걔 안 캤나?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게 불평할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오히려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쪽이 저인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내가 더 머쓱해진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을까? 소녀의 옆자리에 앉기 앞서 나는 근처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소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캔 음료를 받아든 소녀가 마지막이 말했다. 이제 캔 음료는 투명이 됐을 겁니다. 매직쇼. 캔을 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캔도 딸 줄 압니다.